네,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건과 판결에 대한 소식입니다. SNS 비밀방을 만들어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이른바 N번방을 최초로 개설한 닉네임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와 관련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경기도 안성시 소재 국립환경대학교 건축학부에 다니는 24살 문형욱이 갓갓으로 밝혀졌습니다. 10개월 넘게 문형욱을 추적해온 경북경찰청이 지난 9일 긴급체포를 했는데요. 구속상태로 지금은 검찰에 넘겼습니다. 해당 대학 학생들은 문형욱이 성실하고 조용한 편이었다면서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금치 못했는데요. 문형욱은 미성년자 10명의 성착취 영상 등 3천여 개에 달하는 이런 영상물들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대화방 12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형법상 강요와 협박 등 적용 법규만 지금 9개에 달합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편인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문형욱은 애초 경찰 조사에서는 피해자가 한 10명 정도라고 했지만 문형욱 스스로는 그 50명이 넘는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제 검찰 수사에서 그 피해자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각각 문형욱의 지시로 대구와 김천에서 성착취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죠? 네, 갓갓의 지시를 받아서 17살 소녀와 성관계를 맺고 동영상을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 보낸 20대도 징역 3년의 형을 확정받았는데요. 실제 갓갓이 만든 N번방에 이 영상물이 실제로 올라와 있다는 사실을 경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네, 사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범인은 29살입니다. 그 2018년 12월에 그 SNS 게시물과 이 채팅을 통해서 그 당시 그 갓갓 문형욱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형욱이 이 씨에게 스킨십이나 뭐 성관계가 가능한 여성을 소개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문형욱은 이 씨에게 17살 이 소녀가 나의 노예다라고 했고 이 소녀 B 양은 문형욱을 주인님으로 부르면서 범행 전후 또는 범행 과정에서 이 채팅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지시를 받아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다시 문형욱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17살이라면 세상 물정을 알아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그런 소녀가 가까스에게 주인님이라고 부르다니까 좀 충격적인데 또 다른 범행도 있었나요? 네, 이 씨는 지난 2018년 12월 1일쯤에는요. 대구 동성로의 한 학원 앞에서 비양을 자기 승용차에 태운 뒤에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대형마트 5층에 데려가서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유사성행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도 했는데요. 이 비양은 문형욱의 지시에 따라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고 동영상을 촬영하고 나서는 또 문형욱에게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보라는 문형욱의 지시를 받았다고 이 비양은 이제 이 씨에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해 12월 2일쯤에는 이 씨가 경북 김천시에 있는 한 모텔에서 비양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이 또 라이브 방송에 송출되도록 했습니다. 충격적입니다. 저는 네. 이게 뭐 정말 영화에서도 보기 힘든 네. 그런 일인 것 같은데 이 씨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그 판결 내용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 수사기관의 그 대처를 비교해 보면 아주 대조적입니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김천경찰서는 이 씨가 범행을 또 자백하고 이 도망의 염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이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이 씨를 구속해서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천경찰서에 구체적으로 왜 이 씨를 구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따져 물었지만 어떠한 내용도 답해 줄 수 없다 이런 응답만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끔찍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지른 이 씨가 결국 고작 징역 3년의 형을 네.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난 3월 26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지난해 8월 20일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씨는 문형욱과 동영상 제작을 공모한 적이 없고
또 비양의 요청에 따라서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면서 차룡이 쉽도록 휴대전화만 넘겨줬을 뿐이라고 이제 주장해 왔었는데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제 내세웠습니다. 네.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이 씨의 항소를 기각한 거죠? 그렇죠.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오니까 이게 부당하다면서 이 항소를 했는데 항소심 재판부가 이제 기각을 한 겁니다. 이 항소심 재판부의 그 판단을 살펴보면요. 우선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서 재질이 그 매우 불량하고 또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정체성을 왜곡시켜서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고 또 아동 청소년에 대한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일으켜서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지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하면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지만 이 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데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이 피해자에게 별다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그 피해자인 B양이 문형욱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을 권유한 뒤 실제로 그 B양이 고소로 추가 피해를 보지 않게 된 점 등을 그 유리하게 참작했다. 그래서 이제 이 3년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각각 문형웅의 지시를 수행한 또 다른 남자도 있다는데 이 남자도 네. 징역 3년형을 받았다고요? 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2월 11일 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음란물 제작 또 배포 등에 대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 이 남성은 37살입니다. 이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도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또 징역 3년형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도 그 지난해 3월 9일 SNS를 통해서 이 각각 문형욱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김 씨가 문형욱에게 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뢰를 받은 문형욱은 평소 자신에게 협박을 당하던 13살 소년에게 두 개의 동영상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2016년 7월 14일부터 2년 가까이 경기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랜덤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5살 소녀에게 88개의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가 됐습니다. 네, 김 씨는 2018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4월 22일까지 SNS로 알게 된 16살 소녀로부터 또 76개의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습니다. 또 2018년 7월 31일부터 2018년 9월까지는 자신의 집에서 또 15살짜리 이제 소녀와 유사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4개를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또 이 15살짜리 소녀에게는 또 두 차례에 걸쳐서 10만 원씩을 주고 또 성관계를 가지기도 했고 또 성관계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이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밖에도 김 씨는 이제 17,962개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병이네요. 네, 네.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앞서 소개한 이 씨와 같이 김 씨도 징역 3년형의 형을 받았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네, 마치 이런 사건은 균일가처럼 징역 3년이 고정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네. 1심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이 맡았습니다. 네. 작년 9월 5일에 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고 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도 작년 12월 18일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살펴보면요.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아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신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 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이 재판부들이 애초에 이렇게 그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장차 치료를 받아 왜곡된 성적 충동을 고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이 김 씨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그래서 징역 3년이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온전한 정신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을지 걱정이 들고요. 이분들이 이 3년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으로는 참 가볍다고 느껴지지 않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디지털 성착취물 거래 범죄인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또 성착취물 관련 범죄의 형량을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의 적정 양형을 묻는 설문조사에서 3년형을 선택한 판사가 가장 많았습니다. 또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평균 10년형이 적절하다고 답변한 것과는 좀 차이를 보이는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양형 기준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4일부터 13일 동안 판사 668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범죄에 대한 대해서 판사의 31.6%가 기본 양형으로 3년형을 선택했는데요. 양형 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인데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이기 위한 장치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준이 정해져 버리면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러면은 자칫하면 이게 3년에 고착이 돼버리면 좀 위험할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균일가에 대한 이 말이 네.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사건이라는 게 판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판례가 되어버리면 또 자꾸 3년형이 더 고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실제 재판 결과 분석도 나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이 관련 사건 선고 형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평균 형량은 이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의 그 절반, 그러니까 징역 2년 6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당 범죄의 법정형은 징역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지만 너무 폭이 넓고 양형 기준이 없다 보니 그간의 선고 형량은 이 재판부 또는 판사에 따라서 들쑥날쑥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이 공청회 등을 거쳐서 이런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최고 징역 13년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사건은 판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